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하비 채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까불이 조선 퇴마사 키우기입니다.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정식 출시를 했는데요, 예전에 테스터로 했을 때랑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. 저 어제 이거 새벽까지 잡고 했거든요. 근데 벌써 레벨이 63. 지금 제가 모바일로 미러링을 해갖고 지금 PC에 요렇게 나오는데요, 여러분들 플레이하실 때 요것보다 더 좋은 그래픽을 즐기실 수 있어요.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공격 모션이나 타격감이나 이런 게 테스터 때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. 이 테스터 때 나왔던 그 시행착오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지금 이게 출시가 된 것 같아요. 오늘 조금 빡겜 해갖고 좀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초보자 그리고 이제 고육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정보들을 마구마구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비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구독자 쿠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렛츠고. 자 늘 말씀드리지만 퀘스트대로 빨리빨리 가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러니까 일단 성장을 좀 시켜야겠죠. 일단 한 550까지 찍어둡시다. 자 550.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체크포인트가 좀 있어요. 이게 이제 술법에 대한 체크포인트인데요, 일단 제가 못 모르고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속성의 술법을 다 열었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고르신 다음에 거기서 나랑 조금 맞는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술법 속성대로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올리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의상도 퀘스트를 하면서 의상도 막 주는데 저는 일단은 무과금일 때는 요 나그네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나그네 복장 입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의상에 따라서 느낌 진짜 많이 달라요. 이거 봐, 판다도 있고 산타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. 이거 하고 싶다고요. 모험가 승급도전. 승급도전을 하면은 다른 코스튬을 얻을 수 있구나. 승급도전 한번 가볼까요? 나 좀 강해진 것 같으니까 승급도전 한번 가볼게요. 승급도전 2단계. 자 마이 까불이 가자. 나 내 거 까불이 좀 세졌다고. 어제 내가 아니라고. 아 근데 좀 빡세네. 아 근데 조금만 더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오케이. 아 너무 아깝다. 다 잡았는데. 코스튬을 위해서 한 번 더 가볼게요. 이대로 포기하기엔 좀 아깝잖아요. 오 승급 성공. 드디어 받았어. 저는 이게 게임이 좋은 게 이 장비 같은 경우도 자동 장착 쉽게 하고 뭐 강화도 쉽고 저기 위에 지금 할아버지 합성해주고 있어. 합성도 쉽죠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다. 이 게임의 엄청난 메리트. 자 보스 입장 들어갑니다. 이게 스토리가 재밌어요. 이게 스토리가 살짝 병맛 코드거든요. 옛날에 머털도사 같은 느낌이랄까? 네, 머털도사 좀 말하니까 살짝 아재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이 까불이가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이 까불이가 조금 진짜 말 그대로 조금 스승한테 좀 까불어요. 그래서 스토리 라인들이 좀 재밌어요. 한국형 방치형 RPG의 정석을 보여주는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부적하고 분신술 쪽을 조금 이제 파겠습니다. 이쪽에서 아주 완냅해갖고 끝장 본다. 가보자고. 자 코스튬만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의상을 쌉간지나는 걸로 좀 바꿔보자. 래퍼? 손오공? 산타는 좀 머시하잖아. 까바오? 해적. 요것도 좀 간지나는데 호그와트. 저는 용사로 갈게요. 장착하고 갑니다. 개쎄좋다. 그러면 장비도 와씨 쌉간지인데. 자 이쯤 되면 여기서 우리형이 주는 무료 쿠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비 채널 구독자를 위한 여러분들 까불이에서 선물하는 무료 쿠폰. 자 이거 등록할 때는 자 메뉴에서 설정에서 계정에서 쿠폰 등록하기. 자 여기서 쿠폰은 하비 해피 3입니다. 하비 해피 3. 자 그럼 해볼까요? 자 대문자로 하비 해피 3 숫자 3. 자 성공. 자 여기서 메뉴에서 우편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금 15,000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뽑기를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기 뽑기 돌리세요. 제 거 까불이 지금 개셉니다. 지금 제가 지금 부적하고 지금 분신술 위주로 올렸잖아요. 이게 뭔가 진짜 도술사가 된 것 마냥 굉장히 까불이가 세졌습니다.
궁적이 좀 괜찮아요. 효과도 괜찮고 배리어도 쳐주고 공격력도 괜찮고 보는 재미나 그 효과도 굉장히 좋다.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 영웅 옷 입었지만 과금으로 하실 분들은 승급으로 옷을 얻으셔도 괜찮고 만약 과금을 하실 분들은 상점에서 좀 따로 구매하셔서 저처럼 좋은 옷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컨텐츠 제작용으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재화 지원을 받았거든요. 근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원받은 재화이고 요거는 이제 회수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할 거예요. 아, 이 영웅 옷 좋았는데 아쉽네. 야, 그러네. 출시 전에 진행한 CBT를 통해서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. 이게 진짜 완전히 한수였네. 야, 이거 테스트랑 할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다니까. 진짜 놀라워, 진짜. 아, 유저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인디 개발사. 이렇게 한국 인디 개발사 진짜 잘 돼야 돼요, 여러분. 진짜 수많은 진짜 방치형 게임이 있지만 제가 간만에 흥미를 보이면서 조금 하는 그런 방치형 게임인 것 같아요. 일단 던전 여러분 돌아보세요. 초반에 던전 도는 거 도움 많이 되시니까 던전 돌아보시고 그리고 보게 되시면은 요게 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. 지금 공격 모션이나 그리고 이펙트나 전반적으로 전투 장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너무너무 좋아졌어요. 경막 같은 스토리와 그리고 조선시대의 감성과 이런 게 정말 잘 살아있어요. 그래서 좀 재밌어요. 그래서 이 스승과 주고받는 대화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. 그리고 방치형 RPG인데 요 게임의 최고 장점은 직관적입니다. 육성하기가 너무 간편하기 쉽다. 까불이 조선 테마사 키우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